이거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윈도우 64비트는 모르겠고 일단 패스해볼게요. 다이렉트 뭐 어려워요. 일단 패스해볼게요. 그리고 어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지원 전화를 지원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의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컴퓨터 많은 가격에 잘 구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양의 중국 컴퓨터를 적절한 가격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중국 컴퓨터 셔틀의 역사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타자가 빠르다는 이유 하나로 아침 수업 전에 컴퓨터를 켜놓는 담당 학생부터 대학교 컴퓨터 전공을 하고 대학원 컴퓨터 전공을 하고 나오는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친구 중국 컴퓨터 맞춰주는 건데요. 다음에 이런 부탁을 받으면은 이 영상의 링크를 하나 던져버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중국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눈탱이 맞을까 못 사겠다. 어떤 사양을 살지 얼마가 들지 잘 모르겠다. 삼성 컴퓨터가 좋나 LG 컴퓨터가 좋나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꼭 좋은 중국 컴퓨터 싸게 찾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렛츠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일단 중국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진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SSD 등등이 있어야 컴퓨터가 구성이 돼요.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셔도 모르셔도 중국 컴퓨터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보통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딱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여기서 SSD는 작지만 빠른 저장장치, 하드디스크는 느리지만 큰 저장장치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살 중국 컴퓨터의 스펙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추산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을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시켜봤어요. 중국 컴퓨터를 사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알면 될 것이고 그 모델의 가격을 추산해보면은 충분합니다.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살 것인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도만 딱 사면 되지 그거보다 많이 좋은 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뭐 새 거 좋은 거 사죠. 얼마 전에 친구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스펙의 중국 컴퓨터를 맞춰야 되냐라고 좀 물어봤었어요. 또 이후 또 어떤 친구가 자기는 영상 작업을 할 건데 프리미어 CC를 쓸 건데 어느 정도 중국 컴퓨터를 사야 되냐 또 가격은 얼마나 하겠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이 두 친구가 사야 할 중국 컴퓨터 스펙과 적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걸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 컴퓨터를 사시는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프로세스 로 진행하시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볼게요. 배틀그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필요한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터넷에서 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배틀그라운드용 중국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그럼 사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글에 배틀그라운드를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하는 사양을 찾아야 돼요. 뭐 여기서 이 홈페이지는 아니죠. 뭐 찾아보시면은 시스템 권장 사양이라고 있어요. 메뉴엔 없네요. 다운로드를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시스템 최소 권장 사양 배틀그라운드를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시스템 사양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웬만하면은 권장 사양을 따르시면 안전해요. 그러면은 한번 조각을 모아볼게요. 이거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윈도우 64비트는 모르겠고 일단 패스해볼게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다이렉트 뭐 어려워요. 일단 패스해볼게요. CPU 저희가 아는 단어가 있네요. 그죠? 일단 얘를 CPU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i5 6600K래요 이 뭔지는 몰라요. 저도 그냥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램은 16기가가 필요하대요. 일단 넣어볼게요. VGA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60 3기가가 필요하대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일단은 넣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못 채운 것들이 이제 메인보드 못 채웠고 메인보드는 크게 상관이 없나봐요. 그럼 채울 수 있는 것만 다 채우고 일단 벗어나볼게요. 네 보통 대부분 이 정도면 충분해요. CPU 찾았고 램 찾았고 그래픽카드 찾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사양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위 스펙의 가격을 추산해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왔어요. 그리고 위에 나와있는 CPU를 한번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물론 지금 단중이 돼서 가격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i5 6600K는 6600이 조금 더 좋은 버전이니까 6600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가격이 나옵니다. 273,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단종돼서 팔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일단은 2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반값 정도 한 13만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중국 컴퓨터 특성상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비트코인급 등락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13만원 정도 이게 제가 말하는 그 유즈드 컴퓨터 반후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 중국 컴퓨터는 반값을 후려도 안전하다 해서 반후 법칙인데 13만원으로 일단 책정해볼게요. 다음 램은 16기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6기가 램 쳐볼게요. 이게 램을 구성하는 방법은 8기가짜리 램을 두 개 낄 수도 있고 16기가짜리를 하나 낄 수도 있어요. 일단 가격은 한 15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대신 램은 따로 빼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배누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로 해볼게요. CPU 13만원, 램 10만원, 23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걔가 말한 그래픽카드는 GTX 1060 3GB 맞죠? 이걸로 할게요. 는 25만원에서 뭐 26만원 정도, 뭐 26만원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반을 후려버리면은 13만원, 그래픽카드는 13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부품이 SSD와 하드디스크 혹은 메인보드 그리고 파워, 케이스 정도 남았네요. 그렇게 좋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메인보드는 한 4 치면 안전해요. 그리고 저장장치, SSD나 하드디스크는 합쳐서 한 5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파워, 케이스 합쳐서 한 3 정도로 보겠습니다. 물론 마우스와 키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 48만원 정도가 추산됩니다. 50만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 사양에 적절한 가격은 48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 산 거면은 아 그래도 잘 샀다, 적당한 가격에 잘 샀다, 플러스 마이너스 5만원 해가지고 55만원에 산 거면은 아 좀 급하게 사긴 했는데 아 그래도 뭐 그 크게 뭐 눈 주위가 아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정도 되고, 마이너스 5만원 한 45만원에 사시면은 적절한 가격보다 훨씬 싸게 잘 사셨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55, 60이 넘어가면은 아... 네, 이제 두 번째로 프리미어 CC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중국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제 친구를 위해서 한번 견적을 내볼게요. 일단 프리미어 CC의 시스템 사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리미어 CC 일단 웹사이트를 들어갈게요. 일단 시스템 권장 사양을 잘 찾아봐야 돼요. 쉬운 곳에 잘 안 놓더라고요. 찾아볼게요. 저는 사용 안내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시스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어우,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저희가 필요한 것만 얻고 빨리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CPU는 멀티코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멀티코어 프로세스가 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뭐 옛날 뭐 버디버디 할 때나 뭐 CPU가 싱글코어, 뭐 윈도우 XP 시절이나 이제 싱글코어가 있었지, 요즘은 대부분 멀티코어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는 이제 코어와 스레드가 있는데 그 코어가 싱글코어만 아니면 멀티코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어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지원 전화를 지원한다고요? 램은 16기가가 필요하대요. 램은 16기가 입력을 합시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8기가 정도 필요하대요. 그리고 다 필요 없네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얘들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뭐 이런 그래픽카드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 나온 그래픽카드 같네요. 뭐 이 정도면 뭐 그래픽카드가 뭐 있기만 하면 감사한 정도죠. 그래픽카드는 아무거나 사면은 프리미엄 CC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있기만 하면은 돌아간다 라고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 가격을 한번 추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가볼게요. 어도비 측에서 멀티코어 CPU가 있으면은 프리미어 CC를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텔 CPU는 i3, i5, i7 뭐 BMW처럼 이렇게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셋 다 멀티코어 시스템입니다. 뭐 i3-6100이라는 모델 한번 볼게요. i3는 코어가 제일 없는 357 중에 준중형이니까 코어가 제일 없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듀얼코어예요. 멀티코어죠. i3만 돼도 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 가격을 17만원이니까 한 9만원으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도 벤후 법칙이 적용이 됐죠. 9만원이라고 측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램은 16기가를 아까 권장한다고 했어요. 아까처럼 16기가 램을 쳐서 15, 16 정도에 한 10 정도 램은 10만원 정도로 측정할게요. 그래픽카드는 있으면 감사해요. 제일 보급형 그래픽카드를 임시로 채워넣기로 해요. 요즘 보급형 그래픽카드가 뭐 GTX 1050 혹은 960 정도면 괜찮을 건데 3에서 14만원 정도 되니까 9만원 정도를 넣을게요. 10 넣죠 뭐. 10. 요즘 또 그 암호화폐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또 10 넣을게요. 10.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알려주지 않았던 뭐 메인보드 플러스 하드디스크 플러스 SSD 해가지고 한 6, 7 정도 측정을 할게요. 그리고 파워 케이스에서 한 3 정도 측정을 하면은 한 40만원이 나왔어요. 한 38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나왔죠. 그럼 38에서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적용해서 38만원, 40만원에 40만원 정도면은 아까 적당히 프리미어 CC용 컴퓨터를 잘 샀다. 그리고 플러스 5, 한 45 정도면은 아릴 수 있다 정도. 그리고 한 35만원 정도 사신 거면은 아 정말 적당한 가격에 싸게 잘 구입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컴퓨터의 가격은 누구에게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산출한 가격이 절대적인 컴퓨터의 가치는 아니에요. 또 내구 실력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국 컴퓨터 사양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고 그 사양을 기반으로 가격을 한번 산출해보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컴퓨터는 구매 천하, 누구한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적당히 잘 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나에게 필요한 중국 컴퓨터의 필요 스펙을 알아보고 가격을 산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컴퓨터의 특성상 부품이 제가 원하는 정확한 부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양과 적절한 가격을 알아냈으니 중국 컴퓨터를 잘 사는 법 실전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의의 고지 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